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9년 국가직 7급 물리학개론 문제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은 1차원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 변화가 가면 갈수록 더 급격하게 일어나네요. 그쵸?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점 A점과 B점 사이의 구간에서 물체 평균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A점과 B점에서 물체의 순간 속력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셋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평균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속력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 평균 속력 구하는 거랑 순간 속력 구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평균 속력은 시간 간격을 조금 넓게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그 순간을 두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냐? A에서 B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흐를 때이 위치 변화가 얼만큼? 이만큼이나 일어났죠. 그렇죠? 얘가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위치 변화 일어난 거가 바로 빠르기가 되는 거예요. 평균 빠르기. 그걸 이제 우리가 요 AB를 연결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A점에서 순간 이 속도를 구하는 거, 속력을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이렇게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점에서 조금 아주 아주 찰나야 되는 순간, 요만큼 시간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얘 위치 변화가 요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가 바로 요 순간 변화, 요때의 위치 변화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바로 순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조금 움직였을 때 요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요 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그대로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B점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위치 변화를 아주 짧게 잡아서 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나타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순서대로 하면 A가 제일 작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요 AB 평균, 그리고 가장 급한 게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4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레벨 3, 그쵸? 3에서 그 다음에 레벨 1 에너지 준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방출이 됐겠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래서 이게 광자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빛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빛 알갱이, 광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죠? 이 에너지가 이제 그 바닥 상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에너지 전위에 따른 발생하는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에 요 지금 양자수 있죠? 요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유도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n이 3이고요. 그 다음에 n이 2인 거, 그 다음에 n이 1인 상태로 떨어지는 요걸 구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이제 속박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에너지의 이 크기를 구하는 거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절대치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궤도가 어디서 어디였죠?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3일 때 마이너스 13.6. 그쵸? 요거 빼놓고요. 요 3일 때가 n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1일 때 1의 제곱분의 1 해주면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절대치. 뭐 여기 어떻게 빼든 간에, 뭐 마이너스가 나오건 플러스가 나오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얼마냐면, 9분의 1 빼기, 요거 1분의 1이니까 9분의 9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게 9분의 8이 돼요. 그럼 이거 부호 신경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13.6에다가 9분의 8을 곱해준 값이 바로, 인데, 쉽게 말하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1보다 작잖아요. 그쵸? 아슬아슬하게 1보다 작으니까, 1 곱해주면 13.6인데, 이게 1보다 작으니까 13.6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 막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객관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물리의 어떤 그 학문적인 의미를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당락을 결정시키기 위한 그런 선별, 선발의 이제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의 최대한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의 질량 M인출을 매단 용철 진자의 단진동의 주기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길이가 L인, 그 다음에 줄의 질량 M인출을 매단 단진자. 이번에는 요거는 단진자의 단진동 주기와 같았다. 그래서 이 주기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2L인 줄의 질량 2M짜리를 단 추를 매단 단진자와 단진동 주기와 같은 용철 진자를 구해보라. 이제 이 얘기인데, 우선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선생님 클립 물리로 지금 이 진자에 대한 단진동의 주기라든가 단진자의 주기라는 것들을 선생님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 문제를 풀면서 바로 요 부분만을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넘어간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외우고 있으면 뭐 바로 풀수 있는데 이게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용철 진자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 M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응? 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용철 상수 K라는 것은 용철의 강도를 얘기해요. K가 크면 클수록 강한 용철이죠. 그 다음에 질량 M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관성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리면 괜히 여러분들이 이게 중력에 대한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건 중력의 효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용철, 순수 용철에 대한 내용이니까 용철 이렇게 그려도 우리가 얘에 대한 이 진동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력에 관계없이 수평 온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봐봐요. 주기라는 T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한 바퀴,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정확히는 2파이분의 루트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만 뽑아내면 되는데, 잘 봐요. K가 크면 클수록 얘 빨리 돌아오죠. 용철이 세니까. 그러니까 K가 클수록 얘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시간은 짧게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K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M이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용철이 잡아당겨도 안 오죠? 어? 이게 반복되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 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 위에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M분의 2파이분의 K분의 이렇게 안 외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진자 운동을 한번 볼게요. 진자는 여기 M이 달려 있고 줄이 L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진자가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 움직이는 것의 핵심은 중력이에요. 그렇죠? 중력과 속도 G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기도 잘 보세요. 여기서도 뭐 2파이분에 어쩌고저쩌고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것도 선생님이 바로 유도하는데 L이 길어버리면 얘를 끌고 당기고 할때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L이 짧으면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L이 길면 길수록 말안 듣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되겠죠? 그래서 L을 어떻게? 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길면 길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M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관계없어요. 항상 중력과 관계되는 거는 중력은 질량에 비해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질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중력과 속도랑 관계가 있죠. 얘가 중력을 얘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지구에서 당기면 얘가 이쪽으로 빨리 이게 얘가 있으면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잡아당기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면 이게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럼 더 빨리 오겠지. 말잘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G가 크면 클수록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빨리 온단 말이야. 빨리. 되겠죠? 반면에 L이 길면 길수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의 주기가 똑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거 뭐 2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우선 쓸게요. 뭐다 너무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 주기랑 이걸 선생님이 그냥 T로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 KM짜리랑 용철과 그 다음에 L과 M짜리의 주기가 현재 같다. 지금 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요 상황에서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길이가 2L로 두 배가 됐어요. 지금 여기 두 배가 된말안 듣는 애가 두 배가 됐죠. 그쵸? 그리고 질량이 2M으로 질량 관계 없었죠. 질량이 관계 없어요. 그런 지금 단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 요 녀석을 T라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루트 2T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이제 용철로 얘를 이제 용철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질량이 두배 되고 얘네들은 고대로면에 찾으면 똑같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말안 듣는 애들 말안 듣는 애들이 두배 됐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아하 말 듣게 하는 애, 말잘 듣게 하는 애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2분의 1 K가 돼버렸으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루트 4T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2T가 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더 느려지는 겁니다. 주기가 길어졌으니까. 자, 2번 보게 되면 얘는 이게 나오잖아요. 질량 2짜리. 그쵸? 2M짜리가 돼서 그말안 듣는 애는 2M이 됐는데, 그쵸? 그 다음에 K는 그대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녀석이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이 루트 2T. 그래서 요 녀석이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말 듣게 하는 애가 2K죠. 그쵸? 빨라지게 하는 애가 2K. 주기를 짧게 하는 애가 2K가 됐고, 오히려 말안 듣는 애는 2분의 1이 돼버렸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하게 되면 2분의 1t가 되겠고요. 4번 보게 되면 말 듣게 하는 애가 2k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질량,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어떻게? 루트 2분의 1t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 다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냥 요거 하나 바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번, 요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겠는데요. 여기는 반감기가 8일인 요오두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복잡하게 표현돼 있고, 방사선 강도가 6.4 곱하기 10의 7, 베크렐로 지금 표현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방사선 강도가 이만큼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반감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6.4 곱하기 10의 7이에요. 뭐 단위 신경 쓰지 말고. 얘는 4 곱하기 10의 6이에요. 그럼 얘네들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10의 6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그럼 12쪽으로 넘기면, 64짜리가 결과적으로 얼마? 4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봐봐요. 64짜리가 최종 4가 되기까지 우선 얘 절반 줄어들면 32 되죠. 얘가 절반 들어주면 얼마 되죠? 절반 줄어들면 16이 되고 또 절반 들으면 4.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번 일어났습니다. 반감기가 세번 일어났어요. 그쵸? 반감기 여기 8이라고 그랬으니까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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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되겠죠. 3, 8에 24.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물리학개론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이 포물체 운동인데, 요것도 요 수업을 듣고 나서 요걸 한번 정리하세요. 바로 정리하세요. 너무 쉬운 운동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쉬운 운동 중에 하나다. 선생님이 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물선 운동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슨 사인, 코사인 막 계산해가지고 공식 외우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채공 시간만 구하면 끝나요. 모든 게다 끝나요, 채공 시간. 얘가 어떻든 간에 수평으로 얼만큼 가건, 높이가 얼만큼 올라가건, 떨어지건, 이런 것들은 다 얘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던졌을 때 다시 그 바닥에 닿기 전까지, 즉, 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채공 시간 안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핵심이에요. 이 시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채공 시간을 구하면, 그럼 이제 되게 쉬워지는데, 채공 시간도 굉장히 쉽다고. 잘 보세요. 얘가 채공 시간 구할 때, 채공 시간은 어떻든 간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채공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30으로 던졌다고 하면, 여기 지금 요 지금 대각선에 대한 요 수직 방향 요것만 찾으면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각도에서 요게 사인 값이잖아요. 사인 30도.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요 높이가 사인 30도. 즉 위로 던진 속도가 얼마냐면 50 곱하기 얼마? 사인 30도니까 25로 던진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올라갈 때 시간 얼마? 2.5초 걸린 거예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2.5초 소요되고, 그럼 떨어질 때도 똑같이 얼마? 2.5초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죠. 그 여러분 중력과 속도가 10이라는 게 뭐예요? 10씩 속력이 바뀐다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높은 옥상에서, 자, 공을 여기, 아, 뭐 예를 들어 자유낙하 시켰어. 물체를, 돌을. 1초 뒤에 속력 얼마? 10이라니까? 2초 얼마? 20. 3일 때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무슨 등가속도 운동공식에서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처음 속도 없잖아. 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럼 1초 때 10, 2초 때 20, 3초 때30 이렇게 되는 거야. 30으로 던져 올렸다. 그럼 10씩 빠져, 빠져. 중력 때문에 10씩 빠진다고, 이 효과 때문에. 그럼 1초 뒤에 얼마? 20. 3초 뒤에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로 구했냐면, 공식을 대입한 게 아니라, 봐봐요. 25로 던졌죠. 그쵸? 그런데 얘가 0이 되려면
1초에 어떻게? 10씩 빠진다고. 그럼 2초 올라가고 난 다음에 5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0.5 더 빠지면 어떻게 된다? 0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1초 때15 남고, 2초 때5 남고, 그 다음에 2.5초 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0.5초 지나가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1초가 더 지나면 15, 그 다음에 1초 더 지나면 25. 공식을 적용하지 말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이거를 그냥 단번에 요거 보고, 25로 던졌네? 그럼 올라갈 때 2.5초, 내려올 때 2.5초.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구합니다. 잘 보세요. 최고 높이까지의 운동 거리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 높이. 옆에 무슨 여러분 뭐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막 계산했죠? 아니에요. 처음 던질 때 속력 얼마? 처음 던질 때 속력 얼마? 25로 던졌죠? 그쵸? 여기 던진 게 25예요. 요 대각선이 50이고 여기가 25입니다. 처음 속도 25로 던졌어요. 최고점 올라갔을 때 나중 속도 얼마? 제로예요. 그거에 대한 평균 속력으로 몇초 동안 운동? 2.5초 동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최고 높이예요. 그럼 수평거리 구해볼게요. 수평거리. 수평거리 어떻게 된다? 수평에 가는 속력 얼마? 50 곱하기 코사인 30이란 수평 속도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최공 시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총 5초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수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너무 쉬운 거야. 되겠죠? 자, 어떻든 이건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골프공이 최고점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2.5초죠. 구하라 그러면 2.5초 구해야 돼요. 최고점으로부터 다시 지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단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게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이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이거 뭐 공기 저항을 그러면 계산하라.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있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맞다고 보면 되겠고, 골프공이 최고점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50이다. 결과적으로 대각선은 50 던졌죠. 물론 수평적으로 25, 이쪽 저기 수직적으로 25, 수평적으로 50 곱하기 코사인 30으로 던졌는데, 걔네들 어떻든 제곱제곱 해가지고 하면 50으로 던졌다고.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0 됐다가, 수직적으로는 0, 수평적으로 어느 값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게 된다? 50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쵸? 그래서 그 말이 빠진 게좀 아쉬운데. 그래서, 요 던질 때와 마지막에 여기 쉽게 말하면 도달할 때도 똑같은 속력을 갖게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골프공의 질량이 클수록, 질량은 관계없다고 그랬잖아. 중력이 관련된 거는 중력은 그 질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공평하다고. 질량 큰 애는 세게 잡아당겨주고, 질량 작은 애는 살살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효과가 중력과 속도 G라는 걸로 항상 10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량이 클수록 도달점의 최고의 높이가 낮아진다?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질량과 관련이 없고, 초기 속력하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와의 관계입니다.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된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때 만약 중력 가속도가 더 컸다 그러면 세게 던졌다 그래도 또덜 올라가는 거고. 왜냐면 10씩 빠지던 게 만약에 20씩 빠진다 그러면 푹푹푹푹 빠지거든.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달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좀 둥둥둥 뜨는 게 지구보다 6분의 1배씩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됐죠? 자, 포물선 운동 그냥 3번 틀렸고, 포물선 운동 운동은 골프공의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항상 중력 가속도 G죠. 어느 곳에 있어도 지구 중심 방향인 아래쪽 방향으로 G씩 작용한다.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단열 용기에 담긴 20도씨의 물에 60도씨의 구리 1kg을 넣었더니 물의 온도가 30도에서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물은 10도 올라갔네요. 그쵸? 우선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편할 것 같아서. 물이 있는데 물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물의 질량을 m으로 하고, 초기의 물의 속력은, 아, 속력이란다. 온도는 20도씨. 여기에다가 60도짜리 질량은 1kg짜리 구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얘가 60도였어.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됐는데, 이게 30도, 열평형 상태는 이때 30도가 됐다 그랬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얘 비열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고, 얘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물 데웠죠? 그리고 얘에서 나간 열만큼 얘는 식었죠? 그래서 얘가 열을 준 만큼 얘는 받았을 것이고, 얘가 받은 만큼 얘는 열을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은 열량은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얘가 구리가 물을 데우는데 준 열량을 계산해 볼게요. 구리의 비열을 C라고 하고요.
그렇죠? 누가? 구리가. 얼만큼 있었죠? 1만큼 있었는데 얼마만큼 온도 변화가 지금 주었나요? 처음에 6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물이 30, 열평의 온도가 30이면 물도 30, 구리도 30이 됐다는 얘기니까 30만큼의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물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보면 단 단열 용기와 외부와의 사이 열출입이 없고 단열 용기의 열용량 무제한.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여기서 일로 갔다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다른 애가 스틸에 갔다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게 있으면 복잡해져. 뭐 복잡할 거 없어. 그럼 걔도 또 고려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둘 간의 관계니까 얘가 얘한테 1,000원 줬으면 얘는 분명히 1,000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세금 떼어간 애가 없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얼마를, 자, 얘는 이제 이만큼을 줬고요, 구리는. 그럼 얘는 받았어요, 물은. 자, 물의 비열은 1이죠? 그 다음에 질량은 N만큼 있는 애가, 자, 보세요. 처음에 20도였는데 30도가 됐으니까 얘가 받은 거는 30에서 20을 뺀 만큼의 이러한 주고받은 열량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게 구리의 비열이 2, 지금 여기서 보면은 2C가 되겠고, 아니다. 30이니까 3C는 요거는 10C인가? 아, M. 요런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좋아, 이제 요게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해결한 거고, 구리 1kg이 담긴 30도씨 물에 이제 여기까지죠. 그다음에 100도씨의 구리 1kg을 추가로 넣는다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물의 온도. 이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이 모든 것들의 온도가 다 똑같은 상태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추가적인 거, 요걸 이제 그림을 추가하게 되면 똑같이 1kg짜리의 구리를 넣긴 하는데 얘는 100도씨래요. 그럼 이 녀석이 얘가 여기 물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열 에너지를 줘서 얘 온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구리에도 열 에너지를 줘서 이 구리도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때 열평형 온도를 어떻게 T로 논다면 얘도 T, 얘도 T. 그죠? 얘는 식어서 T가 되는 거죠. 100도보다 낮은 온도 T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얘가 가해준 열량, 그러니까 얘가 준 열량은 얘네들이 받은 열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준 열량을 한번 또 구해볼게요. 구리의 비열을 모르니까 C라고 하고요. 질량은 똑같이 1이죠. 그리고 이때는 처음에 100도였는데, 여기 100도였는데, 이제 최종 온도, 열평형 온도는 T가 될 것이고. 자, 얘가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물한테 나눠준 거 살펴볼게요. 물은 얘 지금 이 구리, 100도씨의 구리가 준 열을 받았죠. 그 얘가 이제 얼만큼을 이제 받은 거 하니, 물이 N만큼 있죠. 그런데 이제 최종 온도가 T가 됐을 거고 처음에 30도. 그렇죠. 이제 얘네 둘의 이제 평형 온도가 30이었으니까 요만큼의 열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요 녀석은 지금 얘한테 얼만큼을 받았냐면 자, 똑같이 구리죠. 1이 있었죠. 그리고 처음 온도가 30이었어요. 얘도 30이었는데 이제 열평형 온도 더 높은 온도인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T 빼기 30.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이제 여기도 에너지 주고 여기도 에너지 줬다. 그래서 얘가 준 만큼 하고 얘네들이 각각 받은 만큼은 똑같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요 M은 3C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은 3C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C들 다 없애주면 요거는 100 빼기 T는 3T 빼기 90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T 빼기 30이 됩니다. 그럼 요거 4T에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5T가 되겠고요. 요거 마이너스 120에다가 마이너스 100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20. 그래서 T는 5분의 220. 맞죠? 5분의 220이다. 그럼 요거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4,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44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원형고리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그쵸? 요 자기선속이 시간 t초에 따라서 아 이렇게 주어졌어요.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다. t가 2초일 때 원형고리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분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미분적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계산을 편하게 위한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이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기, 여기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 자석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하는 거죠. 그것을 얼만큼 강하게 넣다 뺐다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유도 전압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 그 코일 있죠? 이 도선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감겨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이 공식의 의미가. 근데 이게 이제 오지마 가지마로 되기 때문에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준다. 이겁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요 녀석을. 그래서 요 자기 플럭스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3T의 제곱 되겠고 요거는 플러스 4T 상성은 날라가죠. 2초 때니까 2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4니까 4, 3, 12 더하기 2, 4, 8이 되니까 20이 되겠네요. 20. 20V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는 의미 없어요. 그냥 오지마 가지마 방향만 반대로 된다 이 얘기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물의 높이 h만큼 채워진 수조 야 옆면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x인 지점에 작은 구멍을 낸후 물이 수평 방향에 도달하는 수평 도달 거리. 우리 앞서 봤던 포물선 운동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측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의 높이가 4분의 h일 때 여기서 4분의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h일 때 물의 수평 방향 최대 도달 거리가 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높이가 아 저기 거리가 1m라면 작은 구멍의 높이가 이만큼이 됐을 때, 2분의 h가 됐을 때는 수평 방향의 최대 도달 거리는 얼마냐 이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봤던 포물선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채공 시간 있죠. 그것만 알면 끝난다 그랬죠. 그 채공 시간만큼 어떻든 수평 거리도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땅에 닿으면 그 다음에 끝났잖아. 그걸 구하면 되죠. 됐죠? 그럼 우선은 여기가 지금 4분의 h일 때 여기 구멍을 냈죠?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유체에서는 이게,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요만큼을 이고 있어요.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여기로 나오면서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운동 에너지 전환되면 속력 구할 수 있죠. 그 속력으로 얘가 얼마만큼 채공 시간까지 이동하느냐가 도달 거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얘가 이고 있는, 원래 포텐셜 에너지로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압력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압력은, 로라는 유체를 갖다가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3h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h만큼은 이고 있다. 이 녀석이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로 v 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때 이 빠져나가는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같게 놓는데, 유체에선 얘네들 양변을 V로 나눠주죠. V로 나눠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 양변을 V로 나눠주면, 얘도 압력이고, 얘도 압력이에요. 그쵸? 이게 수직적인 압력이 이게 흐르는 유체의 운동에 대한 압력으로 이게 전환시키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됐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왜또 빨간색으로 했나? 빨간색 좀눈 아프지 않나요? 자, 요거 우선, 로 같은 유체니까 없애주고요. 요2 없애주고, 그럼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V라는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H의 G.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GH. HG로 할까요? HG 루트.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 속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얼마만큼? 여기서 얘가 땅에 떨어질 때만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땅에 떨어질 때만큼은 얘가 자유낙하하는 시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채공 시간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채공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자, 처음 속도가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면 자유낙하거든. 밑으로 내려 던지진 않았고 위로 쏘아 올리지도 않았어. 옆으로만 던진 거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가지고 있지 결과적으로 중력이 정지, 수직 방향으로 정지해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이 떨어질 때몇 초만큼? 그때 t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3초 떨어지면 얼마로 했어? 속력이 30이라 그랬잖아. 그게 왜?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 중력과 속도 g, 그 다음에 t만큼, 이게 최종 속도예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하기 2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속도죠. 이 평균 속도로 몇초 동안 얘가 떨어지는 거야? t초 동안. 이게 채공 시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요 이동 거리, 요렇게 해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얘가 4분의 h만큼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웠잖아. 2분의 gt의 제곱. 이게 그 1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t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채공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 2분의 1 GT 제곱이 4분의 H니까 이것도 G1로 넘겨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T라는 것은 어떻게 2를 곱해주면 2분의 H에다가 G가 밑으로 깔리죠. G가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돼요. 즉 결과적으로 여기서 V라는 속도 V 곱하기 T만큼 운동한 것이 얼마를 갔냐면 1m 갔다고 하니까 이게 1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나온다고. 그럼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곱해줘 버리겠습니다. 4분의 3 h 제곱에 g들은 약분이 돼요. 이렇게 루트 씌워 준 값이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관계가 주어지냐면 2분의 루트 3 맞죠? h가 1이라는 이런 관계를 얻어냈어요. 요걸 통해서 이제 끝났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요거일 때거든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있으면 얘가 찍어 눌러주면 얘가 이고 있는 압력, 유체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로 G에다가 얼마만큼 이고 있어요? 이만큼. 그게 얼마? 2분의 H가 되겠죠. 로라는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2분의 H만큼. 이게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압력이에요. 이게 어떤 압력? 그렇죠. 운동하는 압력으로 다100% 전환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V 다시 제곱으로 할게요. 이때는 여기서부터는 V 다시로 속력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번 해보죠. 됐죠? 그럼 우리가 V 다시라는 거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E 사라지고 로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V 다시는 HG의 루트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채공 시간을 구하자고, 채공 시간. 그럼 여기서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돼? 똑같이. 자연학하니까 2분의 1 GT의 제곱. 네, 그 선생님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는 t가 아니라 t 다시로 합시다. t 다시, t 다시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는 gt 다시가 되고 그의 평균에다가 t 다시만큼 운동한다는 게 이동거리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h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자, 얘네들 없어지니까 t 다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t 다시라는 것은 자 g로 나눠주면 gh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동하는 요 수평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빠져나오는 속력 v 다시 곱하기 t 얼마만큼 얘가 운동하느냐 이거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대 도달 거리 구하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v 다시는 루트 hg가 되겠고 t 다시는 얼마? 루트 g분의 h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h 제곱의 루트니까 이건 얼마가 나와? h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봐봐요. h는 얼마가 나와요? 우리가 요 관계를 통해서 h라는 것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정답은 h가 나왔으니까 루트 3분의 2. 그렇죠? 없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유리화시키면 되죠, 유리화. 루트 3을 유리화시켜주면 3분의 2 루트 3. 3분의 2. 그럼 없을 리가 없지. 3분의 2 루트 3.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한 건 선생님이 눈에 강조하지만 채공 시간만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 이거 열역학 문제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에 의존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대부분. 그냥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한 일이다, 기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내용 조금 시간 투자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물리 면역 치료 26일차, 27일차에 열역학 그래프 탈출해가지고 가장 기초 강의에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이거 한번 꼭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일정량의 단원자 부자 이상 기체가 ABCA A, 그 다음에 B, C, A라는 이러한 순서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 자, C, A 과정에서, C에서 A 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온도야, 온도. 그럼 여기 P, V에서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내부 에너지란 것이 선생님이 다 유도했거든요. 2분의 3 nRT죠. 왜 그런지 선생님 다 유도했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지식으로 그 보일 샤를의 법칙 이런 걸로 선생님 다 유도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기체 상타 방정식 보일의 샤를 법칙 그 기초적인 내용으로 nRT가 뭐가 된다? PV가 된다. 2분의 3 PV라는 사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T라는 것이 자 여러분이 외운 이 온도라는 것이 PV를 의미해요. 그럼 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자 C에서 A죠. C 때 얘의 온도가 얼마입니까?
온도는 얘랑 얘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 EP0, V0가 되는 거고. A일 때 요때 온도는 얼마가 됩니까? 요 A라고 쓰고 요거 C라고 쓸까요? 그럼 요 녀석은 요거 요거 곱하면 돼요. P0, V0.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처음에 요거죠. 그렇죠? 나중에 요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어떻게 돼? 나중이 이거니까 P0, V0 빼기 EP0, V0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P0, V0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 에너지는 여기 2분의 3이라는 거. 요 자유도 평균의 응에다가 3차원이라는 기체 분자들이 막 온갖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3차원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붙여줘야 되죠. 여기 그래서 P0, V0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답 얼마? 4번 이렇게 있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해서 물체 속력이 4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다가요. 그 다음에 어떤 힘을 가해서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속력이 4가 됐고요. 이때 물체 속력이 1에서 2로 변할 때 일정한 힘이 물체에 준 일을 W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부분 부분을 보네요. 변할 때까지 일정한 힘을 물체에 준,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을 W2라고 할 때, 이거의 비를 구하라. 이게 쉽잖아요. 그럼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에다가 1의 제곱으로 곱하기인데 곱하기 1의 제곱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W1이라는 일을 해줬더니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다? 2분의 1 m에다가 2의 제곱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3에서 출발했죠? 2분의 1 m에다가 속력이 3제곱일 때 W2라는 일을 해줬더니 어머나 글쎄 2분의 1 m에 얼마가 됐다? 속력이 4의 제곱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W1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2분의 m이라는 거는 다 공통적인 요소. 이거 b를 구하는 거, 답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 신경 쓰지 말자고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이 W1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4에서 1을 빼주면 되죠. 3에 해당한다 이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W2라는 녀석은 16에서 요거 9가 있으니까 9에다가 뭘 더하면 16 되니까 7인데 어쨌든 요거 뒤로 빼주게 되면 얼마? 똑같은 7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뭐 2분의 1m 곱하기 3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2분의 1m은 여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니까 그냥 3대 7 그대로 나오죠. 됐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선 한 템포 좀 끊어서 갈게요. 선생님은 파트 2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